20년 한 사람도 사실 어려운데, 뭐 사실 여러분들 뭐 개인의 일반 다른 그 전공하시는 분들이 컴패니언 컴퓨터에 오픈소스 소스 내려받아가지고 컴파일해갖고 빌드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이미지를 만들어놨어요. 라즈베리파이에서 쓸 이미지 뭐 다 컴파일 해놓은 거, 예, 그런 이미지들, 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청하시면, 예,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빠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드론은 자동차는 혼자 공부하기 괜찮은데 드론은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조력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테스트 하실 적에도 둘이 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하면은 예, 어떤 이제 그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뭐 한번 추락하면 다 그게 돈이기 때문에 예, 그 회사에서도 사실 테스트 한번 하려면 예, 사장님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그죠? 뭐 추락시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몇 번인지 추락시키면 이제 자기 사기로 이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일단은 사실 드론은 조종이 기본 돼야 돼요. 조종이 기본 돼야 돼요. 그 마크로 모드 비행까지 되신다면 더 좋겠지만 스테빌라이즈 모드 비행은 앵글 모드라고도 하고 스테빌라이즈 비행 그 정도의 비행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제 이 자율주행 비행 같은 경우는 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비행이거든요. 실제 이제 비행할 때는 프로그램 따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제 좌표를 줘서 예, 그런 마블링크 패킷을 던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이드 모드는 키가 안 먹어요. 조종기 키가 예, 그러면 안 먹거든요. 그럼 얘가 갔다가 이제 돌발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돌발 상황이 있으면 모드를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종기의 모드를 이제 뭐 알트홀드 모드나 뭐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바꿔서 수동 모드로 이제 전환해서 빨리 그 상황을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그게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걸 못하시죠. 이제 위급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하다가 예, 추락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드론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드론이 어렵다고 하는 게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가지시려면 좀 조종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위기 상황도 사실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그런 건 사실 좀 경험이에요. 경험. 순식간 그걸 뭐 책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전거 타는 법 맨날 책 읽어봐요. 이게 자전거가 타지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도움 받으시는 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시뮬레이션은 뭐 아까 이제 가재고 시뮬레이션도 중요하니까 네, 그쪽 활용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개발 지원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Q50 같은 경우에는 아드파일럿이나 PX4 파라메타 다 설정해 놓은 거를 다 드려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네, 연락 주시면 이 파라메타는 다 제가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파라메타도 뭐 종류별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GPS하고 텔레메트리만 쓰는 파라메타 그리고 VIO까지만 해놓은 파라메타 그리고 어보이던스까지 적용시켜 놓은 파라메타 예, 그렇게 파라메타도 다 구분을 해서 예, 다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하시면서 필요하신 거는 예, 연락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은 그냥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패니언스 그 아까 SD 풀셋 이미지 예, 이것도 예,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예, 이것도 제공해 드릴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발 가이드, 이거 좀 상세적으로, 결국 이거 이제 좀 아드파일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그 매뉴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 규제로도 써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지금 기법으로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되면은 오픈을 할 생각이고요. 혹시 뭐 이거 도와주실 분 계시면, 공부하기 있는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런 거 공부할 때 기쁘기나 자기가 책 같은 거 하나 써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도사되는 거예요. 아드파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면 이 기쁘 커뮤니티에 참여하셔가지고 좀 같이 한글화하는 작업도 도와주시고 하시면 우리 그 한국 드론 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이제, 이, 어차피 제가 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 다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예, 누군가는 오픈을 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있고, 예,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살고 있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큼, 예, 받았으면 또 나눠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소스 통해서 배운 지식이니까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근무 헌장에 들어있어요. 예. 오픈소스는 예, 자기가 받은 거는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 대신에 이제 관리 비용, 뭐 이제 이런 인건비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픈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오픈소스를 배웠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우리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이 오픈해서 알려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제 소통하려면 소통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 플랫폼은 일단 페이스북에 지금 자율주행 드론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서 예,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쪽이 이제 공식 그 커뮤니케이션 그 플랫폼으로 할 생각이고요. 예, 이쪽은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이쪽에서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어떤 뭐 주제 놓고 예, 토론도 하고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럴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커뮤니티도 발전시킬 생각이고 유튜브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10만 유튜브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그 GitHub도 있습니다. 저희 GitHub 쪽에 샘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들 지금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마브 SDK나 드론킷 뭐 샘플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드론 예, 샘플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뭐 선 따라가기 예, 드론으로 이제 선 따라가기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학교 과제인데 제가 다 학교에서 빼온 거예요. 학생들 해본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갖다가 쓰실 수 있고요. 레포지토리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네, 뭐 좋은 샘플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쪽에다가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이 GitHub도 예, 공부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작년에도 이제 서울 드론 아카데미라고 거기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드론 쪽에 좀 산업 인력을 양성을 하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무료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무료예요. 그래서 아마 뭐 드론 쪽에 혹시 이제 그 뭐 좀 관심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드론 쪽 산업 좀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교육도 참고를 하셔갖고 참여하시면 이제 그 두 달 동안 해주는데 예, 교육비는 뭐 전액 무료고 예, 교육 그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강사진들도 되게 좋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제 드론 제작부터 해서
저도 이제 여기에 지금 강사로 되어 있고요. 그 프로그래밍 그리고 3D 프린팅 그 CAD도 알려주고 그 과정이 네, 그런 다채롭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네, 아마 신청이 조만간에 올해 교육 신청이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서울시에서 그 수업 그 시작 저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좀 안 나왔는데 다음 달 정도는 아마 시작할 것 같으니까 이 봉지 나오는 거 한번 보셔가지고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 거기서 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시연 시간입니다. 네, 시연은 그 저기 이제 문제 일단 촬영할 때 연결하고요, 드론하고. 일단 이륙을 해볼게요. 지금 로이터 모드에서 비행하셔야 되고요. 네, 가맹을 걸고. 그러면은 VIO에서는 제가 완벽하게 해버리나요? 그래서 실내에서 GPS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네, GPS가 없는 상황인데도 디포지셔닝을 지금 딱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닐로 카메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비닐로 카메라가 내 위치를 지금 알고 있어. 지금 3차원에서 내 위치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보이던스 해피지행을 설정하기 전에는 이제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해피지행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가요. 그래서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보이던스 해피지행을 지금 심플 어보이던스를 적용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심플 어보이던스를 적용을 하면 이제 장애물 근처에 가면 얘가 스스로 물러나요. 지금 보면 뒤로 갔다가 제가 앞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드론이 뒤로 밀려나요. 스스로. 그래서 가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나면 지가 스스로 이제 경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심플 오브젝트, 심플 오브젝트가 보이죠. 이게 이제 심플 오브젝트 어보이던스고요.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자율주행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길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고도를 설정을 합니다. 고도를. 이런 식으로다가 동작을 한다 하는 거고요. 네, 성우 스킬을 끝내겠습니다.